오후의 첫 번째 세션은 정책 세션으로 지속 가능 사회, 기업에만 맡길 것인가라는 주제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사 잘 하셨나요? 예. 앞으로 20분 동안 경제계에서 본 바람직한 ESG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먼저 ESG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기업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시죠? 탄소 줄이는 계획 제출하라고 그러고 또 코로나 극복 대책 만들어야 되고 재택근무 계획 짜야 되고 또 거기에 ESG 교육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참 힘드시죠? 근데 이 힘드신 원인이 여기 나와 계신 요 네 분들, 네 노친네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레디 핑크 회장님이시죠. 블랙록에 설립하신 분이고요. 뭐 어제 오늘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매년 초에 세계 400대 CEO들한테 편지를 쓰세요. 그래서 2018년도 편지에서는 기업은 이익 창출만 해서는 안 된다. 원대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러셨고요. 작년 편지에서는 전 세계가 금융 대개혁 대개편의 직전에 와 있다. 금년도 편지에서는 그 대개편이 진짜 너무 빨리 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또 석탄 발전에 지원하면은 투자금 다 빼겠다. 또 모든 임원들을 ESG 기준에 의해서 연봉을 줘라. 뭐 하여튼 무지하게 부담스럽고 거의 협박 같은 주문만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바로 옆에 계신 바이든 대통령 잘 아시죠? 취임하시자마자 파리 협약 재가입했고 또 1조 7천억 달러의 넷제로 달성 투자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금년 4월 달에 기후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이 솔선수범해서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반을 줄이겠다. 굉장히 무지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계획 발표하셨고요. 그 밑에 계신 분은 클라우스 슈밥 세계 경제 포럼 회장님이십니다. 나이가 83세. 저는 저분 저 4차 산업혁명 책 읽으면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작년에 위대한 리셋이란 책 만들었고 금년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란 책 만들어서 이제는 이분이 이제 ESG 전도사로 변신을 했더라고요. 변신의 천재입니다. 그 옆에 계신 여자분은 여자분 나이 얘기해서 미안한데 66세. 크리스찬 라가드 총재입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신데요. 이분은 사르코지 때 장관을 무려 셋이나 했어요. 상공부 장관, 농림부 장관, 기재부 장관. 근데 관운도 좋아서 마침 그 말기에 2011년에 스트라우스칸 전 IMF 총재가 성추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망신을 당했는데 그 덕택에 발탁이 돼서 최초의 IMF 여성 총재가 됐고요. 지금 이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돼서 이 금융산업이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분들 영향 때문에 그런지 국내적으로도 엄청 이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물론 작년 한 해를 살펴보면 이 검색 숫자인데요. 지배구조, 고용, 뭐 탄소중립 이런 거에 대한 기사 검색도 많이 늘었지만 딱 보시면 ESG 뉴스 검색이 작년 4분기부터 급증했습니다. 거의 한 4배로 늘었는데요. 자, ESG에 대한 관심이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장기적인 투자, 이제 지구 보전이라든지 또 기후 위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더 관심을 갖게 된다. 뭐
그것도 큰 이유죠. 근데 더 큰 이유는 ESG를 잘하는 기업들이 그동안은 돈을 못 벌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ESG 잘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벌기 시작했죠?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예, 그거에 대한 답은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SG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기업의 비재무 정보를 공시해라. 근데 그 정보를 공인하는 기관이 없어요. 다 self-certified, 자기가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주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주관성이 많다 보니까 이해관계자도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래서 기업 혼자 ESG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해관계자를 그룹핑을 해보면은 한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제 시작은 데이터 제공하시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좀 지나니까 이 보고서의 규격을 정하자. 그래서 글로벌 표준 기관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좀 지나서는 투자자들한테 좀 의무를 부과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자. 그래서 투자자 이니셔티브 그룹이 시작됐고, 최근에는 주요 이제 주요 금융 기관들한테 의무를 부과해서 뭔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자 하는 프레임워크 규범화 운동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요거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 제공자, 쉽게 얘기해서 기업 데이터 가지고 저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대표적인 기관이 가장 오래된 DJSI, 그리고 가장 또 많이 보편화된 MSCI 정도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자, DJSI는 99년에 설립이 됐고요. 2500개 기업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상위 10%는 DJSI World, 상위 20%는 이제 아태 지역인 경우는 DJSI Asia Pacific, 그리고 30%는 DJSI Korea,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 17개 기업이 DJSI World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기준치하고 이제 항목들이 설명이 돼 있는데, 설문조사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쟁점이 주관성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제 그거에 비해서 MSCI는 이제 객관적인 지표 위주로, 그러니까 상장사의 어떤 공시된 데이터라든지 또 NGO의 발표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개 항목 또 35개 세부 기준에 의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결과 AAA부터 CCC 이르기까지 7등급으로 업체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8,500개 기업 대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도 100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돈을 굴리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우리가 기관 투자가라고 그러는 회사죠. 아까 말씀드린 블랙록, 이제 회사 이름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래 석탄, 석유 전문 투자 기업입니다. 근데 래리 핑크 회장이 뜻한 바가 있어서 180도 돌려서 이제 ESG 투자 기업으로 변신했고요. 근데 무시를 못하는 게 자그마치 운영자산 AUM이라고 그러죠. 8조 달러, 우리 돈으로 9천조 원이에요. 9천조 원이면요, 저희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운영자산의 11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2위인 뱅가드도 7조 달러를 운영하고 있고요. 글로벌리하게 볼 때 전 세계 ESG 투자 자산이 2021년 현재 한 50조 달러. 그러니까 한 세계 시장을 한 100조로 보면은 이제 반이 ESG인 거예요. 근데 15년 뒤에 이 시장이 160조로 늘어날 거다 하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자, 이제 금융 부분에서 여러 가지 권고안들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많이 채택되는 것이 TCFD. 오늘 이제 많이 들으실 거예요. 기후 변화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좀 긴 이름이 있는데, 여기는 2015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첫 권고안을 2017년에 내서 그것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됐고,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험 요인을 재무 공시에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장 많이 보급돼서 지금 한 1780개 기업과 은행들이 좀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건 사실 예고편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TNFD라고 해서 자연 자본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바로 며칠 전에 6월 4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TCFD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요 4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기후 변화가 아니라 생물 다양성을 파악하고 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을 단죄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데요. 이제 예고까지 했습니다. 2023년도에 프레임워크를 발표해 주겠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회사들 또 이 화학 회사들이 아마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재미있는 조직이 NGFS 금융시스템 녹색화 네트워크, 직역하면 그런데요. 쉽게 얘기해서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하고 못하면 제재하겠다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첫 권고안이 나왔고 작년에 2차 권고안이 나왔는데요. 5대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후위기가 그 나라 경제 또 그 나라 은행 시스템에 어떤 경로를 거쳐서 위기가 전달될지 이걸 분석하라는 거예요. 또 기후위기에 관련돼 있는 조직이 제대로 배치가 돼 있는지 자원을 잘 배치하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2019년도에 가입했고요. 우리나라 금융위 금감위 버티다가 금년에 가입했습니다. 현재 92개국 중앙은행들이 다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자, 산업 부분에는 별로 공고안이 그렇게 뚜렷한 게 없어요. 금융의 TCFD가 굉장히 안착이 돼 있는 그런 공고안이라면 아직까지도 표준이 없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유럽연합에서 만든 그린 택소노미, 녹색 산업 분류 체계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섯 가지 기준에 의해서 환경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산업이 몇 개인지 그 산업의 분류를 구체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지금 EU에서 하고 있는 작업은 소셜 택소노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인권, 지배 구조, 의료 접근성, 고용, 평등, 차별 금지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산업별로 기업을 평가해서 그 산업에 잘 못하는 산업이 있으면 빨간 줄 딱 긋고 벌써 마이너스 시키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산업은 높은 금리, 대출 잘 안 해주고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사스비도 이제 업종별로 대표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 회계 기준 위원회인데요. 여긴 또 이제 몸집을 늘리려고요. 며칠 전 6월 9일 날 IIRC라고 국제 통합 보고 위원회와 이제 통합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생기는 재단이 국제 보고 재단이라고 하는 VRF가 이제 탄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기인데 여기도 이제 TCFD가 하도 일반화되고 커지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SASB가 이제 좀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ESG 하는 기업들은 이 두 가지 정도는 이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TCFD, SASB 그리고 GRI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VBA라고 해서 가치 동맹, 가치 균형 동맹에는 SK, 바스프 이런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회계 기준에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NGO, 아까 말씀드린 GRI가 한 1,500개 기업과 조직이 들어가 있고요. 저 탄소 공개 프로젝트에 한 9,600개. 여기 탄소 공개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기후 변화만 했는데 이제는 더 영역을 넓혀서 수자원, 산림 자원으로 지금 넓히고 있고요. 자, 국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좀 걱정되는 게 금융 규제보다도 정부 주도 규제가 지금 세 배로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제 뭔가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자꾸 규제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due diligence 공급망 실사 의무화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급망을 통해서 외국에서 원료나 부품을 수입하는데 아동 착취라든지 비도덕적인 목적에 의해서 부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제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이미 법규화했고요. 며칠 전에 6월 11일 날 독일에서 또 국회가 통과돼서 이제 공급망 실사는 이제 유럽 지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제 굉장히 워치아웃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외국 동향의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21대 국회에 제출된 ESG 관련 법안이 115건에 이르고 있고요. 또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산업부에서 KESG 지표를 하자고 막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 지표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냐? 전 세계에서 ESG 측정하는 기관이 국내적으로 한 600개 기관 정도가 있습니다. 600개 기관이 있는데 또 하나의 지표를 만들어서 운영해봤자 뭐 블랙락 같은 기관 투자가들이 어프리시에이트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했고 또 생산자본부하고 같이 지표 대신에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하기로. 그래서 자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ESG 잘하고 있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웹사이트 들어가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만들고 쭉 노력하겠습니다. 자, 근데 ESG가 일시적이냐 앞으로 계속될 것이냐, 저는 일시적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소비자나 고객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저희 상공회의소에서 지난달에 대국민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63%가 제품 구매 시에 ESG 활동을 고려하겠다. 70%가 ESG 안 하는 기업 제품은 안 사겠다. 88%가 ESG 잘하는 기업은 웃돈 주고서라도 사겠다. 그리고 10% 이상 비싸도 사겠다가 6.3%입니다. 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ESG 잘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건지 정답은 MZ세대에 있습니다. 이제 젊은 소비자들이 파타고니아 또 유니레버 제품 비싸거든요. 웃돈 주고라도 ESG를 잘하는 기업이니까 그 제품 사겠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ESG는 계속 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분 남았는데요. 제가 본론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각 경제 주체들이 다 노력해 주셔야 돼요. 우선 대기업 공급망 리스크 줄이기 위해서요. 중소기업들 ESG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교육시키고요.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이 RE100 목표 달성 위해서 협력업체들 가르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에코얼라이언스 구성해서 협력기업들한테 전문 컨설팅, 환경 관련 전문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너무 규제를 자꾸 만들지 마시고요. 좀 ESG 잘하는 기업들한테 인센티브 주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회는 제발 좀 ESG 규제법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만드시더라도요. 사전 영향 분석을 통해서 그 규제가 과연 편익과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비용이 많다 그러면 만들지 마세요. 그게 꼭 부탁을 해드리고 싶고요. 저희 대한상공회의소는 세 가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ESG가 지금 너무 거품이 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품 빼는 역할을 저희가 할 텐데, 첫째는 중견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하겠습니다. 다들 대기업 ESG만 지원하려고 그러고요. 중소 중견 기업 ESG 뭐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료로도 교육시켜야 되고 또 무료로도 자료 배포하는데 저희 상공회의소가 앞장서겠고요. 또 산업계 의견 수렴, 정책건의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ESG의 올바른 정보 제공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ESG 전문가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잘못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ESG는 투자 받고자 하는 기업만 하면 됩니다. 또 ESG는 수출 기업만 하면 됩니다. 특히 EU 지역에 수출하는 기업만 하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ESG 그거 저기 오래 갈 거 아니고요. 이제 곧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뭐 이런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ESG는 절대 일시적이지 않고요. 미래 기업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들은 전부 다 ESG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ESG가 폐업하기 직전이 아니라면은 모든 기업들은 기업 가치를 높여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기업들이 더 ESG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왔으니까 저희 대한상공회의소 좀 광고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6월 7일부터 9월 24일까지 100일 동안 국가발전 프로젝트 지금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과거에도 공장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또 이 스마트 팩토리 보급이라든지 국가 의제에 앞장서 왔는데요.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제안을 직접 받아서 그걸 분석해서 저희가 국가 의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300건 정도 들어왔고요.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멋진 아이디어를 국가 의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신청해 주시고요. 많이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님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네, 사실 ESG 정책에 대해서 비재무적인 부분까지 이제 챙겨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요. 부회장님의 이제 스피치를 통해서 최근에 ESG 기업들이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이 말은 좀 울림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ESG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유행이 아닌 좀 자연스러운 과정, 미래에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 점 꼭 새겨 듣도록 하겠고요. 뭐 MZ세대뿐만 아니라 확실히 소비자분들의 그 눈높이가 좀 높아진 것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G 정책을 신경을 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좀 미래의 또 그 올바른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속 가능한 사회 기업에만 맡길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토론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태희 상근 부회장님이 스피치를 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한번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좌장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이 좌장으로 이제 토론을 이끌어 가주시겠고요. 패널 분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님, 강금실 법무법인원 ESG센터 대표님, 박석범 반기문 ESG 아카데미 공동이전, 전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님,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님께서 패널로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섯 분의 좌장 및 패널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오후 세션의 토론을 패널 토론을 진행하게 될 서울대학교 환경대 홍종호입니다. 오늘의 이 제목이 저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대전환. 아마 ESG 노믹스라고 이제 이데일리 주최 측에서 이름을 붙였지만 그것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정된 문제점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돌파구로서 이제 ESG가 등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두 가지 예를 좀 들어볼 텐데요. 1984년 인도 보팔에서 유니언 카바이드사에 의해서 엄청난 유독가스가 배출이 됐습니다. 수천 명의 현지인들이 희생을 당했죠. 1989년에는 미국 알래스카에서 엑선 발데스라고 하는 이 거대 유조선이 좌초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기름이 유출되고 이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고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델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컨설팅 연구소인데요, 여기서 연례 신뢰 서베이라는 것을 합니다. 영어로는 Annual Trust and Credibility Survey라고 합니다.
여기서 매년 이제 전 세계인을 상대로 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만족스럽냐 18%, 잘 모르겠다 34%, 영어로는 failing me, 실망스럽다, 실패한다, 실패하고 있다 48%. 이 수치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자본주의 질서가 과연 이 안에서 어떠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 저는 ESG가 그런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세션에는 그래서 이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ESG는 또 자본주의 대전환은 기업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지속가능 사회 기업에만 맡길 것인가. 이 제목을 제가 받고 정말 제목 너무 잘 지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정치권에서 또 법조계에서 산업계에서 정부에서 그리고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인사들께서 나오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던지고 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질문을 다섯 분께 드리겠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밀튼 프리드만 교수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기업의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1970년에 이미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 극대화이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성과는 재무성과로 귀결된다, 이런 의미겠죠. 한편 최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이 비재무적 성과를 강조하는 ESG 경영 또는 ESG 투자, 이런 것이 큰 화두로 등장을 했습니다.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를 존중하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견 서로 상충된 듯한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기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좀 총론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또 경제학 박사시기도 하면 사적으로는 제 선배님 되시고요, 윤창현 의원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또 시카고 대학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밀튼 프리드만 교수는 제가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할 당시에 이미 은퇴를 하셔가지고 스탠퍼드에 있는 후버 연구소에서 계셨었는데, 가끔 모셔서 발표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는데 뭐 전혀 나이가 든 것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정정한 느낌으로 많은 활동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ESG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세미나 개최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또 국회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제가 금융연구원장으로도 근무했고 그다음에 또 지금 교수로서 근무하다가 정치권에 갔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그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시각은 뭐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볼 때 기업이 그 전체적인 이익을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조직이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조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변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 목표 함수가 조금 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분의 말을 좀 빌린다면은 기업의 자체 이익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제는 지구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런 그 E라고 하는 것과 S라는 것, G라는 것이 가진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본다면, 그쪽에 리스크들이 들어 있고 그 리스크들을 식별을 미리 해놓고 그 식별된 리스크를 관리하는, 크게 보면 리스크 매니지먼트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면에서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이 논의되는 화두들의 그런 종류라든가 범위를 보면 누군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광풍 같다, 막 이렇게 느낌을, 나쁜 뜻의 광풍이 아니라 좋은 뜻의 그런 의미로 정말 느껴진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이제 이 화두는 점점 더 중요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개도국이라든가 후진국들이 탄소 배출 같은 거 많이 하지도 못했고 그동안 많은 활동을 못해서 이제 조금 경제발전 좀 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 좀 하려고 하는데, 선진국들이 나서더니 야
그동안 우리들이 많이 배출해서 이미 탄소가 많으니 너희들은 배출하지 마라. 그러면 그동안 선진국들이 경제 발전 과정에서 엄청나게 쏟아놓은 탄소는 어떡할 거냐. 결국 이제 누구 말 맞다나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자기들은 사다리 타고 높이 올라간 다음에 사다리를 확 걷어차가지고 나중에 사다리 타려고 했더니 사다리가 없더라. 이런 그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ESG라고 하는 이 커다란 화두는 당연히 받아들이되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각 주체별로 상황이 다른데 그 다른 상황을 무시하고서 일반적으로 그냥 규제를 하거나 하는 면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저 각각의 입장에 맞는 구체적 어젠다들이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활용이 되고 잘 관리가 되면 아주 기가 막힌 변화들이 예고되지만 또 거꾸로 상황을 무시한 채 일반론적으로 이게 그냥 하나의 규제로 끝나면 이건 또한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면에서 이 두 가지의 조화, 미시와 거시의 조화, 거시적 ESG와 미시적 ESG의 조화,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강금실 법무법인원의 ESG 센터의 대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금실입니다. 아까 우리 진행을 맡으신 홍종호 교수님께서도 이제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그 앞으로 기업에 이 그 지향해야 되는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그 얘기하기 위해서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E는 환경이고 S는 사회적 가치로 사실 우리 사회도 지금 어떻게 보면 세대 간 갈등도 많이 겪고 있는데 인권 문제라거나 차별이나 양극화 문제가 S에 해당하고 환경 문제가 E에 해당하죠. 근데 이제 S 문제가 먼저 논의가 되다가 기업에서 이제 E의 문제가 갈등이 시작된 게 사실은 70년대부터입니다. 70년대부터고 1992년, 그러니까 꼭 30년 전이죠. 그 리우 회의라고 이제 UN을 중심으로 이제 세계적인 첫 번째 지속가능 발전 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정의고요. 미래 세대를 욕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절제된 현재의 욕구를 그 지향하자 이런 식의 논의가 돼서 사실 ESG는 그때 얘기된 SDG 그리고 2015년에 와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전 세계가 지금 동의하고 있는 SDG의 다른 용어예요. 같은 얘긴데 이제 92년 리우 회의가 있은 다음에 UN 환경 계획하고 특히 그 투자에 예민한 그 금융기관들이 파이낸셜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서 ESG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ESG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그 그룹을 중심으로 UN 글로벌 컴팩트 거치면서 2000년대 초죠. 우리는 ESG라는 말이 귀에 익은 게 올해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갑자기 이제 붐이 일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왁싱이냐 이런 논의도 있지만 돌아보면 30년 동안 논쟁이 되어왔던 것이 기업과 정부와 모든 시민사회가 한 번에 합의가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은 매우 행복한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이루게 한 것은 그 환경이 굉장히 위기에 들이닥쳤다는 깨달음과 사실 확인을 했기 때문이라는 위기 앞에서 똘똘 뭉쳤다 그럴까요? 근데 바로 그 중앙에 기업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어렵지만 기업이 비로소 기업의 본질에 다가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단체들이 기업을 중심으로 그 환경 문제나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함께 그 해결하고 기업이 비로소 그 원래 기업이라는 의미가 컴페니라는 게 빵을 나눠 먹는다는 그 공동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이 생긴 이래로 그 사회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에서 갈등이 매우 심했죠. 그렇죠? 20세기에 사회주의 혁명도 있었고 환경과 경제는 굉장히 갈등이 심한 요인이었어요. 2000년대에 제가 국무회의 정부에 참여했을 때도 경제 파트와 환경 파트 간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기업을 중심으로
모든 가치를 합치고 만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한번 마음을 모으고 새로운 시대의 21세기를 내다보고 미래의 기업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류 공동체의 중심적 역할로 공동체의 중심적 역할로 존경받고 함께 만날 수 있는 지점에도 와 있다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박석범 반기문 ESG 아카데미 공동의장님, 전 UN 그 글로벌 컴팩트의 한국협회 사무총장이기도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종호 교수님께서 주신 질문이 이제 그 기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어떤 가치는 무엇이냐라는 이제 화두를 던지셨는데요. 저는 이거를 21세기 기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 추구해야 될 가치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 왔다고 보기 때문이죠. 밀턴 프리드만 교수께서 1977년도 70년대에 어떤 그런 주주중심 자본주의를 변호하셨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죠. 그 시대에는 그 논리가 지고의 선이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메스킨 교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투자자가 기업 경영진에 대해 위임한 것은 이윤을 많이 올려달라 하는 것이고 기업 경영자는 그러한 그 투자자들의 위임에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타 무슨 뭐 다른 사회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가 나온다면 그거는 어떤 정부라든지 다른 기관들이 맡아서 하는 거지 어떤 기업 경영자들이 죽어야 될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이 그렇다고 해서 프리드만 교수만의 시각은 아니었습니다. 1920년대를 돌이켜보면 포드 자동차 있죠. 그 우리의 그 자동차 혁명을 이룬 포드도 사실은 그렇게 이윤 추구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 포드의 경영 실적을 보면은 가급적이면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생산을 확대시킨다는 그런 데 방점을 두었지 이윤을 많이 내는 데는 방점을 두지를 않았죠. 그래서 결국 제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내린 대법원의 판결은 의외로 포드가 잘못했다. 이윤을 많이 내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포드의 패소를 판정을 한 적이 있어요. 역시 그때 당시에 그 시대적인 여건을 반영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투자자 자체가 바뀌고 있죠. 지금 ESG의 그 요즘 뭐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추동력은 경영진이라기보다는 투자자였습니다. 투자자가 변하고 있는 것이죠. 크게 말하면 우리 사회 소비자들도 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발표 때 제이슨 센커 같으신 분은 purposeful profitability라는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죠. 많은 유사한 개념이 제시됩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는 단순한 어떤 그런 단기적인 이익은 투자자도 원하지 않더라. 소비자는 물론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투자자도 원하지 않더라. 그럼 뭘 원하느냐?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활동을 할 때 장기적인 어떤 리턴이 더 좋더라 하는 경험치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000 S&P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S&P 500 대기업들 중에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파산한 기업들의 90%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이전 5년 동안에 ESP 스코어가 아주 저조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어떤 기업이 잘 나갈 때 이 기업이 앞으로 10년 후에도 잘 나갈 것이냐 아니면 10년 후에는 그 상위 랭킹에서 사라질 것이냐를 아는 것은 어떤 신의 영역이라든지 어떤 용한 점장이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ESG 스코어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게 지금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그 변화된 환경에 우리는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UN 글로벌 컴팩트 같은 기구를 예를 들어보면 2000년도에 창립을 한 이래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그 4대 가치, 10대 원칙을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내재하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사회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기업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활동을 통해서 기업이 장기적으로 좋은 경영 성과를 올리게 되고 결국은 지속 가능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공동선을 창출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그 배경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런 요즘 기업이 가져야 될 덕목은 저는 사회적인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만기 한국자동차협회 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뭐 벌써 앞에 세 분이 대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릴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그 목표가 이윤의 추구냐 아니면 ESG 등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취지로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양분법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윤 극대화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저는 거꾸로 적자를 계속 보는 기업이 과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적자를 계속 보고 파산을 하게 되면 이윤 극대화는 물론 뭐 사회적 가치 실현 이런 것도 다 허망한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 경쟁력을 어느 정도 유지해 가야 된다 이런 말로도 저는 보이는데 이런 것은 기업의 하나의 생존 조건이 되는 거지 그게 하나의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까지 얘기하는 것도 좀 약간 어정쩡한 거다. 생존하기 위해서 기업은 끊임없이 이윤을 축적을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재투자라든지 바람직한 방향에 투자를 해서 사회한테도 환경한테도 어떻게 기여해 갈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것이 부수적인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냐 중장기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박성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기적으로 이윤만 추구하던 기업들은 한 10년 정도 그 기간을 두고 보니까 대부분 파산을 했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기업의 그 이윤 창출이 결국은 소비자라든지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 않고 환경 변화나 소비자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맹목적적으로 생산을 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서바이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존하기 위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기업들은 중장기적인 환경 변화나 소비자 변화를 익지를 못해서 결국은 그 적자에 직면하게 되고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노키아라든지 우린 중간에 그런 국내외적인 사례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윤 극대화는 이윤 극대화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윤 창출하는 것은 맞지만 그걸 단기로 볼 것인가 중장기로 볼 것인가가 기업의 행태를 결정할 거다. 중장기로 본다면 ES와 같은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는 기업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냥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착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가치를 이원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주주 위주에서 이해관계자 위주로 바뀐다는 그런 설명들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우태희 부회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결국은 보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건 단기 이익에 집착한다는 거고 이해관계자, 협력사라든지 소비자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사회 주민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을 고려해서 경영하는 것은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이 기업의 이윤 창출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기업이 그것을 그것을 위해서 가치를 설정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중장기적인 이해관계자 이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 된 것은 아니다. 결국은 기업은 살아나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가치는 중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해가는 이익 추구의 변형된 형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ESG 투자와 관련해서는 정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님 오셨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일단 기업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업의 최대 목표인 이윤 추구, 이윤 극대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이 부분이 ESG와 전혀 상충되는 부분도 아니라고 봅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이 기업의 이윤 추구 목표와 ESG가 일견 상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일부에서는 우리는 ESG를 하고 싶은데 주주총회나 이런 데서 잘못하면 배임 이슈에 걸릴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업의 이윤 추구 목표라는 거는 여전히 최상위 목표가 되고 다만 지금 달라진 거는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과거와 달리 좀 더 복잡하고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제 예전에는 이윤 극대화를 하려 그러면은 기술 개발하고 그다음에 생산성을 높이고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잘해서 잘 팔면 그걸로 어느 정도의 목표는 달성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리 기술이 좋고 마케팅을 잘하고 하더라도 이 ESG 요소를 잘 고려를 안 하면은 이윤 극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하나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미래에 이 내연기관차의 내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내연기관차의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아무리 좋은 품질의 제품을 잘 만들어도 팔 수 있는 판로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사례가 있었는데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들한테 잘 마케팅을 하는 기업이라도 이 갑질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이슈가 문제가 돼가지고 소비자 불매 운동에 직면해서 이 매출이 크게 떨어진 기업들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ESG라는 게 어떤 기업의 이윤 추구 목표와 상충되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면은 결국 경영에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수로 지금은 이제 다가왔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던진 이 질문은 굳이 ESG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학계에서도 오래된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정부의 환경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느냐 낮추느냐, 환경 성과가 좋은 기업이 또 인권이나 지역사회에 봉사를 충분히 하는 기업의 재무 성과가 좋으냐 나쁘냐, 사실 이런 연구들이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고요.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는 점점 이 경험적인 연구 결과들이 두 개가 서로 상호 상승 작용을 한다. 다시 말해서 환경 규제가 이루어졌을 때 도태되는 기업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 혁신하는 기술을 혁신하고 경영을 혁신하는 기업은 오히려 시장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더 강화시키고 더 경쟁력을 높일더라라는 이러한 경험적 연구들이 쌓이는 것을 보면 확실히 시장의 추세 자체가 이런 ESG라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을 공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이 세션 주제가 지속가능 사회 기업에게만 맡길 것인가입니다. ESG가 이제 기업의 경영, 투자 또 평가에 있어서 이 혁신을 이제 가져오고 많은 큰 자극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정부, 시민사회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션의 주제가 그렇게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는 각 분야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저는 좀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각 분야에서 정말 ESG가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투자와 또 기업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강금실 전 장관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그 ESG 관련 얘기들을 들으면서 너무 이제 뼈저리게 실감한 거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재생에너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그 통계를 보니까 2020년 에너지 전체의 7.4%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세계 최하위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정부나 뭐 여러 저기에서 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는 정말 본질적인 얘기를 피하듯이 원자력과 수소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 좋지만은 우선 본질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하고 다른 그 ESG의 그 커뮤니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정면 돌파하려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정부도 정부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지역의 경기도만 해도 뭐 수십 개의 태양력 발전 그 계획을 세워도 주민들이 거의 기피시설로 여기기 때문에 그 불편함도 많고요. 태양력이나 풍력이 뭐 고속도로 밑에다가 위에다가 태양열을 그 고속도로 옆으로 설치하려고 해도 밑에서 논 그 경작하시는 분이 와서 피해를 입는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전부 어떤 단계로 함께 가야 합니다 하는 인식의 전환을 각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기꺼이 그 자발적인 그 저거를 끌어낼 거냐의 문제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기술 혁신이 돼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 주민들과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낼 것이냐가 지금 제일 큰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모두 그 또 시민 3.5%라는 말이 있는데 3.5%가 10명, 100명이면 3명 반이 움직이면 세상이 바뀐다는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부터 또 저부터 어떻게 우리 모두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돌파할 거냐에 대해서 합의해 나가는 국민적 합의를 해 나가는 지역별로 합의해 나가는 그게 나 저는 제일 큰 문제고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해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 로펌에서 최근 사례인데요. 이제 반도체 부속품에서 이렇게 납품하는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는 부속품 내부를 붙여주는 볼이라는 게 있나 봐요. 세계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국내 중견 기업인데 어느 지역에다가 그 수백억짜리 공장을 짓고 99% 재생 주석으로 그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 수입을 했는데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별로 도와주질 않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폐기물로 법이 취급이 돼 있는 거예요. 재생해서 부품을 납품해야 돼요. IBM이나 전부 대기업들이 재생 주석 99%를 요구한대요. 그걸 만들려고 수입을 했죠. 수입해서 99%를 정제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수입품 자체를 폐기물로 분류해서 몇 년 동안 수백억을 들이고 공장 가동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하소연하다가 저희 로펌 찾아와서 지금 항소심에서 이겼는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 말씀드린 그 우리들 자신의 인식 또 공무원들의 그 문제의식 그리고 정부나 국회도 마찬가지인 게 요 바로 앞에 세션에서 각 부처가 지금 ESG 관련 법안들을 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ESG의 정신이 뭐냐? 전부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환경과 사회적인 문제, 그러니까 지구 자연의 문제와 인간의 문제, 또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가 함께 나눠가면서 인문 철학을 하고 정치 사회를 만드는 모든 게 전부 만나서 기업 중심으로 가자는 건데 정부 각 부처도 합심을 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입법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입법부가 각자 움직이거나 이제까지의 기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들이 있잖아요. 어느 쪽은 뭐 친기업이다, 반기업이다 이런 갈등들이 있어 왔는데 이제는 모두 하나로 만나서 통합한 가치관으로 합심해야 된다. 그 점에서는 정부가 각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ESG 문제를 하려고 들 게 아니라 통합된 인식을 가져야 하고 국회 입법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에너지 문제와 주민들의 인식 또 정부 부처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세계관의 전환이 제일 중요하다. 기업이 움직여야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기업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규제하려고 할 게 아니라
지원하려는 ESG로 가는 사회를 우리 모두가 합심하고 지원한다는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이 RE100이라고 하는 재생가능 에너지로 만들어진 전력만을 사용하겠다는 글로벌 흐름 때문에 엄청나게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이 ESG를 포함해서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직접적인 가장 중요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석범 공동의장님, 지금 사실 시간이 거의 반이 지났거든요. 근데 제가 준비한 질문에 거의 20%도 못해서 조금씩 짧게 좀 너무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예, 부탁드립니다. 네. 지속가능한 사회, 기업에만 맡길 것이냐, 아주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책임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우선순위, 중요도를 매기라고 그러면은 역시 정부가 제일 순위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들의 선택, 투표에 의해서 정부가 만들어졌고 또 정부는 어떤 그런 수단과 정책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제일 책임이 많다고 하겠고요. 뭐 두 번째로 아무래도 역시 행위 당사자인 기업이 되겠죠. 뭐 기업은 자기의 어떤 그런 지속 가능성, 어떤 그런 리턴을 위해서도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정부의 역할이 이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가지고 있는 수단을 통해서 이거를 시행을 하고 또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두겠죠. 기업은 그런데 스스로 움직이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먼저 사인을 주는 게 적시에 적절한 사인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장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정부의 어떤 일관된 포스처, 이런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와 기업이 조금 움직이는 속도가 좀 빠르지 못할 때, 그때는 시민사회가 나서야 될 겁니다. 국제사회를 비롯해서 시민사회가 하는 일은 결국 정부와 기업이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읽고 따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줘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유엔 쪽의 얘기만 봐도 그런 그 ESG에 관한 여러 화두들이 제일 먼저 제기를 시켰고, ESG란 용어만 하더라도 2004년도 유엔 글로벌 컴팩트와 IFC가 주최한 그런 컨퍼런스, Who Cares Wins, 배려하는 자가 이긴다 하는 그러한 주제의 컨퍼런스에서 ESG가 처음 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UNPRI, 소위 책임 투자 원칙이 제시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당연한 바이블로 여겨지고 있습니다만은, 2006년 PRI가 처음 제시될 때만 해도 책임 투자, 왜 투자에 책임이 있어야 되지 하는 그러한 의문이 있었을 정도겠죠. 그리고 2015년에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글로벌 골, UN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15년, 2030년을 목표로 제시가 됐었습니다. 지금 환경 분야 관련해서 많은 중간 데드라인이 2030년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도 역시 함의가 있다고 보겠는데요. 이러한 그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 이런 것들은 우리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늘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만기 회장님. 네, 먼저 그 환경 문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여건만 보자면 뭐 우리 지금 LNG라든지 석탄 발전이 한 60% 정도 비중 차지하고, 원자력이 CO2 발생은 없지만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 때문에 확장할 수도 없는 여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신재생은
좋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국토 면적도 작고 바람의 질도 안 좋고 더군다나 태양도 이게 그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심지어 산지를 지금 깎아서 재생에너지를 좀 그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그런 형국인데 이런 우리의 그 어떤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우리는 정말 화석연료 시대에도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지만 이 신재생에너지 시대에도 정말 자원이 부족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고민하다고 나온 결과가 결국은 제가 볼 땐 수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소는 사실 해외에서 사막이나 그 풍력을 이용해서 만든 전기로 그 전기로 물과 결합시켜서 수소를 생산하고 그것을 한국으로 갖고 와서 우리가 쓰게 되면 사실 깨끗하게 호주나 뭐 사우디나 이렇게 사막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로 태양광을 이용해서 만든 수소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쓴다면 사실 재생에너지를 쓰는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 쪽에 더 기술 개발과 인프라 투자가 확대돼야 우리나라의 자원 부족 여건을 감안한다면 그게 해결책이 될 거다. 물론 원자력의 안전성을 아주 높여서 원자력을 확대해가는 방안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항도 있기 때문에 현실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수소가 가장 큰 대안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이 ESG하고 관련해서 결국은 정부나 시민사회나 기업의 각자 역할이 뭐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신 건데 제가 볼 때 역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일관성, 보편성, 개방성 그리고 중립성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관성이라고 한다면 정책이 법률이 너무너무 자주 바뀌어갖고는 기업이나 소비자나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1년에 입법 건수 2,100건, 미국이 210건, 프랑스 100여 건, 일본 한 80건, 유럽, 영국 한 36건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매년 2,100건씩 법률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환경 안에서 매일 룰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나 국민들이 대응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정부는 일관성 있는 그런 정책 환경과 이 ESG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규제 아예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편성.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갈라파고스적인 규제라든지 제도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와야 되는데 가끔 보면 저기 프랑스에서 규팅해서 하는 거, 캘리포니아 지역 일부 지역에서 하는 거 이런 것만 갖고 오죠.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 판매 의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산국가 중국, 미국의 캘리포니아 정부 정도 하는 거를 우리나라를 지금 갖고 와서 하고 있어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 아주 원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고 아주 국부적인 제도를 도입할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립성과 개방성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특히 기술하고 관련된 겁니다. 지금은 전기차, 수소차가 가장 친환경적인 차로 인식이 되겠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내연기관차만 하더라도 암모니아를 이용한다든지 e-fuel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미 경유차 같은 것도 CO2 발생량이 과거에 비해서 10분의 1로 줄여놨지만 내연기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어떻게 기술 개발해서 CO2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기술 개발을 해나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내연기관차는 그냥 이건 공해차, 전기차는 이거는 그냥 친환경차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기차, 중국 같은 경우에서 전기차 뭔다면 중국은 석탄 발전으로 전기를 70% 정도가 석탄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CO2 발생이 단지 자동차로부터 발전소로 옮겨간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친환경적이냐는 기술 개발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기술에 관한 정부는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여러 가지 분에서 친환경적인 기술이 개발되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조장하고 오히려 촉진해서 누가 어떻게 기여할지 모른다. 이 점을 명심해야 될 거고요. 따라서 개방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같은 것을 정부나 어떤 사회 단체가 결정할 일은 아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장 효율적인 기술이 나오는 것을 계속 기다려주는 그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업으로서는 제가 볼 땐 근로자, 경영층, 주주, 협력사, 이해관계자들 간의 그 단합된 어떤 팀워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발전이 신재생이나
원자력으로 생산이 돼서 CO2 없는 발전으로 간다면 그럼 결국은 전기차나 수소차가 더 좋은 건데요. 이거를 기업 내부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찬성하는 그룹도 있고 반대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노동조합 같은 경우 근로자들 반대를 상당 부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면 부품수가 와장창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변화에 이렇게 좀 반대하는 그런 그 입장에 따라서 그런 의견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ESG라는 그런 공동 목표가 설정이 된다면 부분적인 이해관계들을 정리를 잘해서 이를 하나의 팀으로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근로자들 경우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ESG 차원에서 거기 이제 그 소셜 리스폰서빌리티가 되겠죠. 재교육을 한다든지 취업 알선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면서 공동된 어떤 팀워크를 끌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만교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주신 것 중에 몇 가지 그 팩트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석탄 발전 비중은 35%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은 30% 이런 정도 되고 그리고 일본도 우리나라와 지형이 비슷한데 일본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한 20%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일조량이 부족하다, 뭐 바람이 약하다 이런 것들은 조금은 사실에서 거리가 멀고요. 이미 시장만 형성이 되면 해외에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풍력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투자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지형적으로 여건적으로 열악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기 사회자님 그거는 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네. 논쟁 안 할 거고요. 예, 근데 예, 논쟁거리는 예. 아닌데 그렇게 네.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전 제 의견인데 그걸 정면으로 네. 반박을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상대적인 개념이라 한국하고 일본은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열악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아, 전 숫자만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다음 저 계시죠? 예, 이세훈 국장님 말씀 부탁합니다. 예, 그 ESG를 위한 이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ESG가 대두된 배경은 이제 기업 활동이 기업 자체한테는 이익이 되는데 사회가 볼 때는 어떤 손해가 되거나 비용이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 의식이 대두된 거고 가장 큰 예가 이제 탄소 배출 같은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이런 사회의 이해관계하고 기업의 이윤 추구 목표하고를 어떻게 얼라인 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려는 그 목표하고 사회는 지속 가능한 이 사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하고 그 두 개가 상충되지 않도록 제도나 여러 가지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책무일 것 같고요. 아까 그 오태희 부회장님께서 정부가 너무 규제를 많이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ESG를 갖다가 기업들의 이익 추구 목표하고 얼라인 시키려면은 이 규제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안 만들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 규제를 만들 때 진짜 이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제냐 그다음에 그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이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수용 가능한 규제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의견을 듣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도입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임창현 의원님. 예, 꼭 이렇게 돌아갔군요. 예. 그 학교에서 있을 때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요새 그 유행하는 게 줄여서 말하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디 열심히 가는 그 학생을 만나서 어디 가냐 그러니까 뭐 중도를 간다. 중도가 뭐냐 그랬더니 중앙도서관이다. 뭐 이러면서 또 열심히 어디 가길래 어디 가냐 경도를 간다. 그래. 경도는 또 뭐냐 그랬더니 경영대 도서관이다. 뭐 이러는데 요새 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낄끼 빠빠라고 약간 억압은 별로 안 좋지만 낄 때 끼고 빠질 때는 빠진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삶의 지혜를 잘 알려주는 것 같은데 이 단어가 우리 정부에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좀 어떤 면에서 이제 좋은 게 들어오고 아젠다가 좋으면 이제 정부가 나서서 당연히
이거를 만들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 가끔 보면은 좀 오바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보면 예를 들어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것도 들어보셨겠지만은 이게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그 금융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뭔가 위기의 진원지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국에서 그 금융 산업 쪽에서 우리 스스로 자성의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기관 투자가들이 기업의 경영에 좀 개입하는 인게이지먼트죠. 근데 어디까지나 이 화두는 자율적 화두였습니다. 스스로 금융산업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이겠다.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 그럼 뭐 안 하면은 안 하는 데도 있는 거고 하는 데는 하는 데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스튜어드십 코드 화두가 대한민국 경제로 딱 들어오더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정부가 딱 나서니까 거의 이제 의무 규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정부가 나서서 막 밀어붙이면서 다 해라.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가 좀 작은데 펀드 규모가 좀 작거나 회사가 작은데 방문해 보면 자기들은 좀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은데도 자꾸 이거를 압박을 하니까 금융연금 같은 데를 통해서 직접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가 반드시 개입을 해라 이겁니다. 지분 가지고 있으면 개입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오를 주식 사놓고 기다리다 오르면 팔면 되고 떨어질 것 같으면 또 빨리 팔면 되고 근데 거기에 반드시 개입을 해서 자꾸 무슨 목소리를 내라는 건데 그럴 여력도 없고 그럴 자원이 별로 부족한 데까지도 너도 해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딱 보실 때 아, 참 좋은 화두인데 이 화두가 자율적으로 적당한 수준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되 지키고 싶지 않거나 혹은 조금 빠지고 싶은 사람은 좀 빠져서 이렇게 좀 적당하게 조화가 돼서 이것이 시행이 되면 정말 좋은 건데 그거를 그냥 한번 끼면은 빠지질 않아요. 예,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는 한 단어가 생각이 나죠. 부작용이죠. 예, 부작용은 곧 규제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규제 준수 비용이 됩니다. 코스트가 든다는 거죠. 법을 만들어 놓고 또 규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좋은 거니까 지켜라. 그러나 가만히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들여다보면 그거를 지키느라고 수많은 비용이 듭니다. 엄청난 비용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 어떤 행정행위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이제 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좀 적당한 수준으로 잘 진행이 되고 시행이 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코스트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이 ESG에 관련돼서 수많은 기업들이 평가자가 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평가자가 되면 뭐가 좋으냐? 죄송한 얘기인데 평가 대상으로부터 피평가자로부터 일종의 그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그 유명한 그 뭐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벌써 이제 나서서 지금 평가를 시작했는데 재밌는 거는 평가 대상이 된 기업들로부터 징수하는 그 요금 내지는 수수료가 좀 싼 데도 있는데 비싼 데는 뭐 몇만 불씩 받고요. 어떤 데는 컨설팅까지 감안해서 큰 기업한테 200만 달러를 차지하는 케이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특수한 케이스니까 좀 너무 큰 숫자지만 이 레이팅 즉 ESG의 등급의 평가를 받는 기업들한테 벌써 상당한 비용이 징수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느낀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 평가사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많은 회사들이 이 ESG라는 화두를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것만은 아니지만요. 좋은 화두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서로 좀 이렇게 대화하면서 좀 풀어야지 그렇게 수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예를 하나 줄 수가 있고 또 하나 간단하게 추가하면은 이 평가자별로 ESG를 보는 E하고 S하고 G가 다 다르다 보니 웨이트가 다릅니다. 가중평균이. 가중치가 다르다 보니까 그 세부사항에 대한 평가를 점수를 내면 어떤 평가자 하나에 대해서 ESG 점수가 50점 나오는 데도 있고 100점도 나오고 그래요. 뭐 심하게 표현하면. 쉽게 말해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착하게 살고 싶다고 열심히 했는데 너는 착하지 않아라고 평가하는 데도 있고 너는 굉장히 착해 이렇게 평가하는 데도 있다면 그 평가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그게 바로 다 코스트죠. 그래서 결국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이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현장에서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규제 준수 비용이 될 수 있다는 측면, 그래서 규제적 측면을 줄이는 거, 그리고 피평가자와 평가자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게 또 하나의 갑을 관계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갑을이 되면 안 되죠. 갑을 관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이 두 가지가 아마 정치권에서나 또는 정부가 합쳐서 열심히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저 이제 개별 질문 시간인데요. 이제 한 분께 질문을 드릴 텐데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여기 앞에 시계가 보이시죠? 3분씩, 3분 이내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바로 이어서 윤창현 의원님께 네, 저를 또요? 바로 그냥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예. 예, 그 지금 소속이 이제 국민의힘에 소속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아주 언론에 주목을 받고 계신데 환경, 인권, 노동 이제 이런 이슈는 전통적으로 진보의 이슈였다 이제 이런 표현을 언론의 인터뷰 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ESG는 다 아시다시피 환경 또 사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여서 오늘 여기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환경이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수용이 될지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대선 공약이나 정강 정책이나 이런 쪽에 ESG 관점이 반영될 수 있을지 뭐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3분 주셨으니까 시간을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이고요. 다만 이제 그 환경 같은 것도 이제 그 환경이 경제 성장이 되면서 처음에는 환경이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정도 성장이 진행되고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좋아지고 나면은 다시 환경에 신경을 쓰고 먹는 물의 질도 좋아지고 대기질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제가 미국서 유학을 하고서 한국에 왔을 때 대략 한 만 달러 조금 넘었을 텐데요. 그때 그 출근을 하면은 막 이렇게 와이셔츠에 그냥 새카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불 때는 그랬는데 3만 불이 되니까 아침부터 돌아다녀도 그렇게 시커머지지 않습니다. 수돗물의 질도 좀 좋아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가치들이 환경이나 뭐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분리돼 있는 가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제가 좋아지고 다 발전하면서 사람에 대한 그 어떤 고려 이런 것도 더 증가하고 환경에 대한 그 감수성도 더 예민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발전하는 복합적 발전의 어떤 그런 가치들이 아닌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처음에 또 유학하고 돌아왔더니 청계 고가가 있었어요. 청계 고가에 그 좁은 고가에 다섯 줄이 있었습니다. 차선이. 그래서 옆에 이렇게 차가 추월하면은 옆 사람 막 땀구멍이 보일 정도입니다. 하도 가까워가지고. 그래서 야, 제가 미국의 넓은 차선 다니다가 한국의 그 청계 고가의 좁은 차선을 다니면서 아유 이거 사람 값이 너무 싼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그 고가가 철거되고 경제가 좋아지니까 지금은 청계천에 물길이 흐르는데 거기 산책하면 참 기분 좋죠.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인권의 가치라든가 환경의 가치가 경제가 좋아지는 이런 부분하고 다 연결돼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당도 계속해서 더 노력을 해서 이런 그 느낌을 좀 더 강하게 들 수 있도록, 그리고 노동 같은 경우 솔직히 이제 노조만 위하면 노동이 위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노조는 전체 근로자의 10%니까. 그래서 노조와 또 분리된 노동 그 자체, 근로자 자체를 위하는 정책 이런 것도 열심히 해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대선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가치들이 골고루 다 중시되는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 대표님께서 85년생이시라서 본인이 앞으로 살 날이 엄청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가치를 좀 더 엄청 신경 쓰면서 갈 것이고 저희들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주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금실 변호사님께는 제가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구를 위한 법학 이런 책도 쓰셨고 또 지구와 사람이란 포럼의 대표도 맡고 계시고 법무부 장관 지내시고 법조인으로 살아오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런 환경, 지구 이런 이슈에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게 되셨는지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지구와 사람이라는 단체에서 지구법학회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무법인원에서는 지구법 강좌를 공동 주최한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법 하면은 낯설실 수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1992년 리우 회의에서 그러니까 30년 전에 SDG하고 ESG가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환경의 한계를 인정하자는 부분이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적인 한계치, 지구라는 이 유일한 행성에 절대적인 한계치가 있다는 걸 우리 받아들이자. 그게 합의가 안 됐고 그 부분을 지구 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리우 회의에서 입법안까지 제정안까지 나왔지만 결렬됐고. 근데 최근에 2015년 파리 협약에서 기온 1.5도 넘지 말자. 최근에 또 그 앞 세션에서 그 소개가 됐는데요. 생물 다양성이 SDG의 자연 자원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손실을 막자, 계량화하자. 이 논의들이 뭐냐면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그냥 놔두면 제로가 되고 그냥 놔두면 1.5도 넘어가면 우리 안 된다는 한계치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한계를 깨달으면서 ESG 합의가 된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지구 한계를 플라넷 바운더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지구법학은 뭐냐? 바로 그 한계 안에서의 우리가 안정되게 살아가고 기업을 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현실적인 근거는 환경권이 있었는데 환경법이 있었는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약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놀래고 있는 게 지구법학이라는 게 그런 지구 한계를 제도 안에 끌어들이자 어떻게 자연 자체를 보존하는 보호법익을 인정하는 제도로 바꾸자는 논인데 최근에 유럽연합 내부에서 경제사회 이사회나 유럽의회들이 자연의 권리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기후 때문에 기후가 너무 급박하니까 그리고 환경권 갖고 안 되니까 자연의 권리를 인정해서 자연 자체, 지구 자체의 보호법익을 인정하는 제도로 우리가 바꿔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논의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지구법학은 이 ESG의 기본 가치 전부 함께 만나 가는데 어디까지 지구를 우리가 아끼고 지구 한계를 받아들이는 그 노력 속에서 그것을 제도화하자는 게 지구법학이고요. 그 지구법학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 베이스고 목표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뭐 양쪽 일을 하고 있지만 법률가로서는 법 해석에서나 정책에 대한 그 자문이나 입법 속에서 ESG의 가치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는 지구법학이 실현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사회 이상적인 우리 모두가 행복한 안 싸우는 싸우는 거 지겹잖아요. 안 싸우는 그런 사회 지구와 공존하는 사회 그런 거를 목표로 하는 법학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박석범 의장님께는 사실 앞에서 좀 말씀을 해주긴 하셨어요.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기업의 ESG 경영 또 투자를 위해 촉진하기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SG 또 SDGs 이러한 그 개념들이 이제 국제기구 국제사회에서 이제 처음 제시되면서 이제 사회에서 많이 요즘 이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겠고요. 최근의 트렌드 중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 여성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성평등하고도 직결이 되고요. 요즘 우리 사회에도 조금 다른 측면에서 화두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중점을 두는 분야가 기업 내 비즈니스 내의 여성 리더십 제고 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타겟 젠더 이퀄리티라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인데 지금 작년이 1차 년도고 올해가 2차 년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원하는 기업들은 저희 UN 글로벌 컴팩트에 오셔서 같이 추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좀 전에 우리 정 대표님께서 우리 국회에서 너무 법을 많이 만든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작년에 올 초인가요? 예,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내년 내후년부터 반드시 이사회 내 여성 임원, 즉 성이 다른 임원을 한 명은 둬야 된다, 한 명 이상 둬야 된다, 이렇게 좀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법을 만들어서 기업들을 부담을 주느냐? 사실 그런 면이 없잖아 있겠죠. 그런데 한 연구에 의하면 만약에 이렇게 남녀 간 격차를 그대로 둘 경우에 이런 격차가 해소되기까지 257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그 여성 역량 강화가 필요는 한데 그냥 놔두게 되면은 너무 오래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당기게 되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사회 전체의 어떤 그런 평등과 또 효율이 제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인권 경영입니다. 인권 경영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화두를 두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저희 UN 글로벌 컴팩트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공급망에서의 인권 경영입니다. 그래서 인권 경영이 우리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을 보고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글로벌하게 얽혀있는 공급망 내에서의 인권은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여기에 따른 어떤 그런 부작용과 판례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자면 네덜란드 법원에서는 쉘 석유회사에 대해서 그 환경 목표, 그 탄소 감축 목표를 25%를 제시했었는데 쉘에서 나름대로 쉘은 열심히 한 겁니다만 45%로 늘리라고 그런 좀 어떻게 이상한 그런 판결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그 판결에 준거가 재밌습니다. 인권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즉 그런 그 공해와 환경 피해로부터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휴먼 라이트 수호하기 위해서 너네들은 환경 조치를 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인권의 의미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만기 회장님께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의 최대 화두는 탄소 중립 정책에 대비한 경영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BMW와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이 아리백에 가입했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에 대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좀 제일 잘하는 부분은 이거다 이렇게도 좀 자랑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답변드리면 가장 잘하는 부분은 역시 수소차 전기차를 끌고 가고 있다는 점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수소차는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전기차도 세계 우리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4위에 랭크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기업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특히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많이 개입을 해줘야 되는 분야인데 우리는 조금 잘못된 분야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모든 충전소가 가정에다가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줘서 한 95%는 집에서 충전을 하거나 직장 나와서 충전을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주유소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휴대폰 개념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정책 방향을 조금 휴대폰 정도로 집에서 원활하게 충전하는 걸로 가져야 되는 그런 측면 그리고 자동차 그 전기차 수소차 전기동력차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충전 인프라가 빨리 확장 안 되는 측면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왕 마이크 작용 중에 하나만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제가 한 2년 전에 오이카 총회라고 세계 자동차 협회 우리 그 모임이 있는 회의를 갔었는데 중국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2035년 기준으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선언을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었어요. 중국 측에서 그랬더니만 미국, 일본, 뭐 독일, 유럽, 우리 한국까지 포함해서 전부 반대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순수하게 친환경차를 생각해서 그 제안을 했으면 아마 받아들였을 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국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중국은 첫 번째 전기차 담당 부처는 환경부가 아니고 우리로 치면 산업부입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중국은 과거에 전기차
보조금을 줄 때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중국산 배터리 장착한 경우만 그 보조금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보조금 받은 적도 없어요. 이렇게 산업 육성 차원에서 중국이 이 문제를 어프로치하고 있다. 그래서 오죽하면 중국은 친환경차란 말도 안 쓰고 뉴 에너지 베이클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친환경차라고 얘기하기엔 좀 창피하죠. 왜 발전의 70%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 발전으로 만들고 있고 지금도 석탄 발전을 엄청나게 많이 질 그 생각이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만든 자동차가 이제 해외로 수출된다면 그거야말로 ESG에 위반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유럽에서 공급망 관리한다는 거, 그래서 의무화시킨다는 거, 또 바이든이 나와서 4대 공급망, 히토류, 배터리 이거 지금 점검하겠다는 거 이런 것들은 중국의 의도를 알고 그런 게 좀 견제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은가 합니다. 우리나라는 CO2 배출 전 세계 배출량의 2% 정도밖에 배출 안 하고 있는데 중국은 23%, 25% 배출하고 있습니다.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중국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 산업 육성 정책에서만 이 문제를 볼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패널들께서 사실 ESG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세훈 금융위의 국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장에서는 무엇이 ESG 경영이고 투자인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를 해소하기에 금융위에서는 ESG 분류체계, 영어로 텍서노미라고 하죠.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좀 진행 상황 또 좀 생각하시는 바, 강조하고 싶으신 바 이런 거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ESG 경영, ESG의 범위가 어디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범위도 넓고 단일의 기준이 없는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앞서 나가 있는 선진국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ESG 전체에 대한 단일의 기준이 현재 없는 상황이고 다만 부문별로 거버넌스 지배구조 쪽은 이미 상당 기간 그 이 분류나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명확한 상황이고 이 부분 환경 부분은 최근에 이제 EU나 이런 쪽에서 텍서노미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우리도 환경부 주도로 해서 지금 K 텍서노미를 분류 체계를 준비를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곧 초안이 발표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S 부분은 사실 이게 굉장히 진화하는 개념이고 워낙 다양한 부분의 개념이 섞여 있어서 하나의 기준은 좀 그 설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나 분류체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금 그 시장에서 나와 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래서 그게 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평가 기능이 작동이 돼서 결국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이 개념들이 점점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세션 의뢰를 받았을 때 애초에는 60분을 이제 배정을 했는데 모신 분들 몇 면을 보고 10분을 더 해서 60분 너무 부족하겠다 해서 70분을 배정을 했는데도 역시 시간은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질문들의 반 정도밖에 질문을 못 드렸지만 그래도 아마 제가 굳이 다시 반복해서 요약을 하지 않더라도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참석자들께서 우리가 자본주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화두를 가지고 과연 ESG의 가능성 또 문제점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과 또 시민사회와 당연히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도 바라기는 21세기에 이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회의감, 불안함 이런 것들이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증폭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대안으로 ESG가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 이것으로 이번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띤 토론 진행해 주신 여섯 분 감사드립니다. ESG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